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만 해주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뭐 그러라고 또 진짜 그렇게 하세요. 짜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들 쌍둥이를 포함한 네 아들의 아빠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 미국의 권위 있는 미래학 정규 과정인 휴스턴 대학교에서 미래학부에서 학위를 받음. 2030 대담한 미래, 부자의 시간, 제4의 물결이 온다,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 등 그의 미래 예측서는 한국에서 독자들의 큰 사랑을 이미 널리 받아 읽히고 있다. 그리고 올해 나온 이 책, 떨려. 착시의 시간이 지나고 2019년 말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된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3분의 1밖에 모르겠길래 오늘 모신 분이 바로 최윤식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 미래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윤식 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 이 책을 통해서는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첫째는 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자기에 몰입돼서 하다 보면 네.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기는 네. 사실 굳이 비교하자면 1997년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의 위기거든요. 근데 그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일상의 바쁜 일 때문에 착시가 생겨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위기가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네. 국가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네.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우리가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어허. 그 위기의 실체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개개인이 최대한 잘 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가지고 시나리오를 좀 써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 달러의 움직임이라든지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알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포구 연남동에 사는 일개 김미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도 얼마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였구나. 그렇죠. 네. 저 이거 읽고 너무 놀랐고요. 네. 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정체적인 뭐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사놓은, 내가 평생 살려고 사놓은 내 집에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렇죠. 이게 길이라 그래봐요. 그러다가 만약에 뭐 한번 잘못 사거나 거래를 잘못하거나 뭐 한번 잘못 판단하면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겠구나. 그렇죠. 1997년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외환위기도 사실은 3년 전부터 위기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터지기 전까지도 네. 설마 하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위기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오거든요. 네. 그런데 대비를 하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네. 자체에서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예, 예, 예. 대비를 하지 못하니까 뭐 대비라는 건 또 다른 것도 아닙니다. 미리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네. 미리 생각해서 이런 위기가 오면 네.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해 놓는 건데 네. 그걸 안 해놓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당황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멍하니 가다가 네. 더 크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번에도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사실 지금 위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못 피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못 피하는 거죠. 대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네. 내 자산이나 또 내 직장이나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 놨느냐 안 했느냐가 어허. 큰 차이예요. 생각을 안 해 놓으면 의사결정 못 하지만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위기가 크다 그러면 네. 기회가 큰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은 외환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해서 자산을 잃고 직장도 잃었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을 조금 더 싸게 사거나 이렇게 해서 네. 기회를 더 얻었죠. 그렇죠. 그게 위기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많은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어쨌든 무지에서 손해보는 건 피해가잖아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건 피해야 되죠. 예, 예, 예. 이 그래프가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네. 나는 태어나서 그래프 보고 감동받기 처음이야. 나 그래프 보고 울 뻔했잖아. 네. 여기 뭐냐면 전 세계의 전체적인 위기 그래프와 지금 네. 현재의 위기 그래프를 이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착착 맞춰가는 게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런 연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과거와 현재의 패턴 규칙 뭐 이런 걸 그렇죠. 찾아나가는 걸? 그러니까 미래 예측은 뭐 이렇게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고 미래 징후를 주고 와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그 시그널, 신호들을 저희는 찾고요. 아하. 또 미래는 이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과거와 현재 속에 미래를 만드는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반복되는 패턴이나 혹은 사이클이나 물론 그게 완벽하게 계속해서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약간의 네. 변화는 있지만 아하. 중요한 어떤 원리나 이치들은 반복적으로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분석을 해서 네. 그때와 지금의 같은 점은 무엇이고 음흠. 또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나눠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네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97년 금융위기와 같은 그 위기가 온다면 그 징후는 어떤 것이며 언제쯤 오는 것인지 라고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제 금융위기라는 것은 네.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위기죠. 네, 그러면 네. 금융권은 사실 간단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 쓴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위기입니다. 네. 빌려 쓴 사람이 못 갚아서 그런 거거든요. 좀 더 저 정확히 얘기하면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위기는 이자를 낼 수 없는 네. 좀 더 뭐 어려운 말로 하면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발생하는 게 금융위기입니다. 1997년에는 은행과 기업 간의 관계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기업들이 자기 자본 대비 800%의 부채가 넘으니까 맞아.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금융비용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자를 못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부도가 나거나 아하. 합병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난 거죠. 아하. 그런데 이제 그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빌려준 은행 측에서도 부실 채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자기네들도 부실이 생기니까 사실은 워낙 그때는 컸기 때문에 제1금융권도 무너졌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된 거고 그 정도 커져버리니까 외국 자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안 좋으니까 그치. 자본이 탈출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달러가 빠지면서 외환위기가 된 거죠. 아, 이해가 갔네. 그럼 97년 외환위기는 그냥 외국인들이 기분 나빠서 외화를 빼가서 생긴 게 아닌 그렇죠. 거죠? 그 전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죠. 상업 영역에 그, 문제가 그렇죠. 생겼던 거죠.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금융위기도 1997년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한 뭐 20년 이상 지나면서 지금은 가계 영역이 똑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요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게 내가 은행에서 돈을 엄청 많이 꿨어요. 네. 근데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식당 하시는 분들도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벌려 요새. 네네네. 그러니까 가계세도 잘 못 내겠고 이자도 못 내겠어. 그래서 내가 이자를 자꾸 밀려. 이런 그렇죠. 사람이 엄청 많아지면 은행과의 관계에서 부실 채권이 생기기 그렇죠. 시작하네요. 예. 지금은 그래도 이자가 낮고 빚을 더 추가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빚을 계속 빌려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을 막아.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매출이 더 떨어지거나 혹은 자기가 가진 자산이 좀 내려가거나 그다음에 금융 비용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자를 3개월 못 내고 몇 개월 못 내게 되면 결국 이제 그때부터 부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대상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전체 가계의 80, 90%는 건전해요. 근데 아마 10%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근데 네. 문제는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그 10%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하. 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희 여러분 이제 확실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아, 그 네, 이유는 확실성. 예. 왜냐면 이미 빌려 써버렸으니까 종결된 상황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빌려 썼으니까. 써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네. 확실성이고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네. 그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계속 가야 되니까 그렇지. 계속해서 금융비용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소비를 줄여서. 그래서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장기저승자입니다. 계속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비를 줄여. 그렇죠. 줄여야 그러면은 되죠, 이제는. 내가 줄여서 식당 하러 가니까 식당 주인도 더 또 줄여. 그렇죠. 그럼 장기 침체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소비가 계속 저성장. 줄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단 부실 채권이 언제 생길 거냐.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언제 포기를 할 거냐. 이거는 모르는 거죠. 터지는 그때가 예. 언제인지 모르는 그거는 거죠. 그거는 불확실성이지만 물론 뭐 제가 책에서는 2019년 말에 금융위기 시작 지점으로 들어간다. 네. 그리고 2020년, 2021년경이 중심부. 네. 가장 확실하게 위기가 표면화되는 네. 그런 시기라고 제가 시간에 가이드는 했지만 이거는 그냥 가이드일 뿐입니다. 왜냐면 네, 우리가 네.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이 숫자는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길어도 5년 이상을 버티기가 힘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근데 중국 발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중국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5년 이상을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 터지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스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 스위치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자를 계속 오르니까 이자 비용을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포기하는 단계. 근데 이제 네. 다행히 지금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멈췄어요. 미국이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를 봐야 되고 영국의 브렉시트 여파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신중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안 올릴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 혹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아직은 가능성이 적고요. 하반기나 내년에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되고 일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뭐 같이 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가운데서 올리는 처방이에요. 잘 되니까. 잘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올려서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주식시장 이런 데는 일주일은 환호를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질문을 할 거예요. 왜 내렸대? 그러면 답은 경기가 안 좋대. 이러면 이제 그게 더 큰 파장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건데 그대로 그렇죠. 그렇게 되기는 또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트럼프는 경제 성장률을 2% 후반대에서 3%까지를 맞춰야 재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돈을 그 적자를 편성해서 낼 거란 말이죠. 아하.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타결이 호재가 되고 이러면 네. 결국 다시 미국 인플레이션 오르면 연준이 속도는 느리겠지만 조금 더 올릴 수도 올리겠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좀 봐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버블이 있어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정상 수준보다 한 20, 30% 정도 높아요. 그게 언제 조정을 받느냐. 아하. 이걸 이제 대조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되면 지금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안 좋기 때문에 다 안 좋죠. 그게 그렇죠? 충격을 줘요. 그게 스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하나가 취약하니까, 있고. 취약하니까 그렇죠.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고 그 다음에 은행권에 잡히지 않는 부채가 있어요. 그게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집주인이 대출. 은행한테는 안 빌렸지만 개인한테 빌린 거거든요. 세입자한테. 엄청나죠. 그게 부채죠. 그게 600에서 한 700조 되거든요. 그걸 부채로 보는구나. 국가적으로는. 봐야 되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집주인의 문제가 생기면 그치. 집주인이 그걸 못 돌려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사실상 가계부채는 2000조에서 2200조예요. 네. 건국일에 가장 많아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위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치가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대조적이냐.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더. 또. 그게 중국의 금융위기예요. 만약에 중국이 엄청날 것 같아요. 충격을 받으면 한국 시장은 그 자체로 전부 다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위치가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다. 스위치 왜 이렇게 많은겨. 지금 이제 그런 국면이에요. 이걸 이제 넘어가야 돼요. 2008년에 미국의 위기가 가계부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피하지 못했고 맞아요. 유럽도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 스페인은 맞아요. 가계부채 맞아요. 네, 독일 같은 경우가 가계부채 안정적이기 때문에 독일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전부 다 부채를 빌려 쓴 건데 중국이나 한국도 동일하게 부채를 빌려 썼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2008년, 2010년에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터졌기 때문에 가계부채나 정부부채를 멈췄어요. 아하. 근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신흥국은 그 나라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소비가 침체가 되니까 매출이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매출을 줄면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그럴 그렇지.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신 어떻게 했느냐. 매출이 주니까 빚을 내는 거예요. 돈을 푸는 거지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더 풀어서 빚을 내서 빚이 더 늘었어요. 더 늘어.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중국도 지금 현대 중국의 건국일이 가장 많고요. 미국의 부채보다 가장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이 정도고 중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이 상황을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위기가 터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건 뭐냐면 금융비용이나 이런 부담보다 더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면 돼요. 소득이 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빚을 넘어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내가 가진 빚을 넘어설 정도로 돈을 많이 부는 부자가 그렇죠. 되면 빚을 넘어서면 돼서 그걸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근데 질문을 던져야 돼. 그게 과연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안 될 거 다 하네. 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때때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경제 이게 같이 돌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을 풀게 되고 이러면서 그렇죠. 한 번씩은 해소하고 가야 되는 이게 어떤 리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신용 창조에 의한 경제 성장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신용이 좋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빚을 많이 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빚을 빌려줘서 그 빚을 창조해서 그 빚을 가지고 써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렇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은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없으면 17세기 이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번 거, 한 달 번 것만 써야 돼요.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면 나는 그 300만 원 가지고만 지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3천만 원짜리 차는 못 사요. 3억짜리 집도 못 사죠. 그러면 다 그 단계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아, 그대로 있겠지. 그렇죠. 예, 예. 단 버블 붕괴가 없어요. 빌려 쓴 게 없으니까.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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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7세기부터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신용. 신용. 그래서 내년에 벌 돈을 땡겨 쓰고 그렇죠. 10년 후에 쓸 것을 땡겨 쓰고 네.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쓸 돈을 땡겨 쓰면 30년 할부로 집 사고 뭐 이런 그렇지, 거 그거죠. 그런 게 그거잖아. 30년치를 땡겨서 은행에서 땡겨서 집을 산 거죠. 그렇죠. 그리고 30년 동안 그걸 갚는 거죠. 갚는 거지. 네. 그러니까 30년치를 한 번에 쓰니까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그렇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은 뭐냐면 빚은 영원히 꺼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가면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점이 올라가면 반드시 저성장이 오거나 부채를 조절, 부채 딜 레버리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파산이 생기면서 하죠. 그게 대체적으로는 짧게는 20년, 후진국 같은 경우 예, 길게는 예. 30년 주기로 한 번씩 그것을 털고 가야 돼요. 아,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속성이기도 예, 패턴이에요.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IMF 이후에 그 정도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돼. 괜히 쫄고 괜히 무서워하지 말고 금융위기 우리 다 그지 되니? 뭐 이렇게 할 게 아닌 거야. 네, 네, 네. 되게 쉬운 질문인데 박사님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금융위기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박사님 여기서도 부동산에 대한 것도 많이 쓰셨어요. 네, 네, 여기 네. 지금 우리 30, 40대, 50대 여성 독자들이 많아서 되게 궁금할 텐데 네. 우리 가진 거 사실 집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이 위기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조금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부동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큰 시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 집을 사시지 않았던 분이라면 지금은 사지 않고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어떤 집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니까 또 사실 일반인들은 그런 수요의 집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보통 분들은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럴 때는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일단은 위기가 터지고 나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IMF 때를 보면 터지고 나면 자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거든요. 집값 막 떨어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본인이 사시고자 하는 실 주거지를 네. 그때 조금 더 안정적인 가격에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을 가지고 있어서 이자 부담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빚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네. 위기가 계속 가도 은행은 돈을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못 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큰일 나죠. 그 부분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데